안녕하세요, 정욱입니다. 토트넘과 손흥민이 나란히 2위 자리에 놓이게 됐습니다. 1위를 달리던 토트넘이 런던 라이벌 첼시가 리즈 유나이티드를 어제 잡는 바람에 일시적으로 지금 2위로 밀려나게 됐고요. 9골로 득점 2위에 오른 손흥민은 1위 칼버트 루인이 주말 경기에서 11호 골을 추가를 했습니다. 격차가 2골로 벌어진 2위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토트넘과 손흥민이 이번 주말 각자 1위 자리를 탈환할 수 있을까요? 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경기, 그건 바로 아스날과의 북런던 더비입니다. 다양한 변수가 펼쳐진 2위 토트넘과 14위 아스널의 북런던 더비 함께 예상해 보시죠. 엊그제 ESPN이 발표한 공격수 탑백, 네, 여기 순위에서 손흥민 선수보다 오바메양이 한 계단 높았잖아요. 손흥민이 7위, 오바메양이 6위. 자, 이거에 대해서 저도 그렇고 약간 좀, 뭐 물론 지난 시즌에 워낙 잘했기 때문에 인정은 하지만 현재 스코어로 봤을 때는 좀 저는 이 순위가 좀 아쉬움이 있는데, 과연 오바메양과 손흥민 누가 나은지 이걸 또 실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경기이기도 합니다. 이번 시합은 토트넘 홈에서 열립니다. 코로나로 리그가 중단됐던 지난 3월 이후 정말 오랜만에 유관중 경기로 진행이 되는데요. 단 2,000명만 입장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만 그래도 팬들은 물론이고 뭐 선수단 역시 감회가 새로운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정말 오랜만에 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뛰게 될 예정인데요. 정말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토트넘은 무려 60년 만에 리그 우승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 두 차례밖에 리그 우승을 차지하지 못한 토트넘인데요. 마지막 우승이 무려 1961년입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한참 전이에요. 한참. 이런 이유로 과거 첼시 부임 당시에 무리뉴 감독이 이렇게 했던 성과가 다시 많은 토트넘 팬들을 좀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무리뉴 감독 2004년 포르투를 챔피언스 리그 정상에 올려놓은 정말 엄청난 성과를 냈죠. 그 직후에 첼시에 이제 부임을 했는데요. 첫 시즌이 2004-2005 시즌입니다. 아브라모비치 구단주의 좀 자금 지원을 받아가지고 많은 선수를 영입을 하긴 했습니다만 월클 선수를 영입을 하진 않았었어요. 아무래도 그 당시 첼시가 리그 약간 중상위권 느낌 뭐 이런 팀이었기 때문에 탑급 선수를 데리고 오기는 어려웠었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런 선수들 기존 선수라고 잘 이렇게 버무려가지고 프리미어리그 챔피언에 첼시를 올려놨습니다. 당시 첼시가 통산 두 번째 우승인데요. 이게 무려 50년 만에 우승이기도 했습니다. 1955년에 우승을 하고 나서 두 번째 우승까지 50년이 걸렸는데 아무튼 그 우승을 일궈낸 것이 무리뉴 감독이기 때문에 60년 만에 우승을 노리고 있는 토트넘 팬들에게는 굉장히 설레는 어떤 히스토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 토트넘을 상대한 아스날의 경우 토트넘이 마지막으로 우승한 뒤로 무려 6차례나 1부 리그 우승을 차지를 한 팀입니다. 토트넘이 1부 우승을 못하니까 60년 동안에 특히 벵거 감독 체제에서 우승을 많이 기록을 했었죠. 리그 순위가 최근에 좀 넘어서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트로피가 없는 채로 우위를 논하는 것은 좀 짜치는 일 아니겠습니까? 자, 그 오랜 굴욕의 시간을 토트넘이 마침내 넘어설 수 있는 기회 올 시즌에 지금 와 있는 거죠. 북런던 더비를 앞둔 토트넘의 문제점 주요 선수들의 부상이 좀 많기 때문인데요. 지금 프리미어리그가 선수들 체력 문제 때문에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럽 대회 병행하는 팀들을 중심으로 교체 카드 5장으로 확대하자 이런 주장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하위 팀의 반발 때문에 아직 도입이 안 됐습니다. 이번에도 무산이 됐고요.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서 지금 탈이 난 팀들이 많습니다. 토트넘 역시 지금 이탈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무엇보다 주중 유로파리그 원정에 동행하지 않았던 출전하지 않았던 선수들의 북런던 더비 출전 여부가 아주 굉장히 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최대의 관심은 역시 해리 케인이죠. 지금 프리미어리그 최고 선수 아니겠습니까? 해리 케인이 결장하고 비니시우스까지 빠지는 바람에 손흥민 선수가 아주 엄하게 주중경기 82분 뛰었잖아요. 일단 무리뉴 감독은 굉장히 애매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케인 부상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주말에는 뛸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답변인데 뭔가 이게 어떤 쪽으로도 예측을 어렵게 하는 교묘한 답변입니다. 이게 평소 솔직한 답만 내놓던 감독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더 헷갈리게 하는 면이 있어요. 당장 지난 그 메뉴전 때 우리가 너무 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손흥민 완전 못 뛸 것처럼 굴더니 그날 선발로 나와서 날아다녔잖아요. 네. 그래서 현지에서도 해리 케인 출전 여부에 대해서는 다들 좀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상 라인업에서는
나온다고 써주긴 했는데 다들 그걸 좀 믿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토비 알더벨트 역시 출전할 수도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뭐 케인이 만약에 출전하지 않는다면 비니시우스나 손흥민 선수가 톱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주장인 위고 요리스 네, 메이크더런 요리스의 골키퍼 요리스 골키퍼의 몸 상태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리스의 백업이 주중에 굉장히 부진했던 조아트잖아요. 3실점에 아무런 어떤 뭐 저항도 하지 못하는 최저 평점을 받았던 조아트 골키퍼였기 때문에 만약에 요리스가 빠지면 굉장히 좀 골칫거리가 될 텐데 지금 현지에서는 요리스가 아스날전 빠지는 거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이제 어제까지도 요리스가 훈련장에 좀 안 나타났는데 이게 지금 무슨 문제 때문인지를 아직까지 안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현지에서는 코로나 확진이다. 코로나 확진이어서 자가격리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아주 무게감 있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좀 팬, 좀 약간 좀 팬 중에서 약간 소식통으로 불리는 팬의 계정인데, 여기 보시면은 기자들이 소속 구단의 발표가 있기 전에는 코비드 확진자의 신원을 밝히지 못한다. 코로나 확진자가 누구라는 것을 구단에서 밝히기 전에는 정보를 미리 안다 하더라도 서로 간에 그걸 미리 이제 실명을 까지 않는 일종의 약간 그 엠바고? 이런 게 있는 거죠. 자, 요리스 부상 내용이나 정도에 대해서 현지 기자들이 별도의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기자들이 알고 있는데 못 쓰니까 이렇게 애매한 보도가 나온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예, 코로나인 걸 알기 때문에 저렇게 애매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이 굉장히 많이 번져 있습니다. 아직 사실 확인이 안 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믿으실 필요는 없고요. 예. 근데 문제는 요즘 폼이 좋던 요리스가 빠지게 되면 이제 조아트가 나온다는 거. 예, 이게 사실상 뭐 자동문이었기 때문에 정면으로 가는 거 외에는 뭐 세이브가 없었으니까 죄다 중거리 슈팅에서 실점을 허용한 것도 그렇고요. 아무튼 뭐 전체적으로 든든한 면이 없는 골키퍼로 전락한 조아트이기 때문에 가짜니간 뭐 전력 외로 분류가 되고 있고 그렇다면 하트 다음은 이제 경험 미숙한 화이트몬이기 때문에 무리뉴 감독 입장에서는 조아트에게 신뢰를 주는 방법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에 현지 팬들이 차라리 하트보다 해리케인을 골키퍼 시키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트보다는 케인에게 장갑을 줘 뭐 이런 얘기들이 골키퍼의 주장 해리케인 네, 최전방의 비니시우스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이런 포메이션 예측하는 농담삼아 사는 거겠지만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그만큼 조아트가 이제 북런던 더비 골문 지키는 게 불안하다는 얘기일 텐데 근데 이게 여러분 근거가 있어요. 2014년 10월에 홈에서 유로파리그 경기, 그리스의 트리폴리스 상대로 경기 있었는데 이때 해리케인이 선발 공격수로 나와서 무려 헤드트릭을 했어요. 근데 막판에 경기 종료 한 몇 분 안 남겨놓고 요리스 골키퍼가 퇴장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교체카드 다 썼기 때문에 그라운드에 뛰는 선수들 중에 한 명이 이제 골키퍼를 봐야 되는데 이때 해리케인이 요리스 유니폼 입고 요리스 골키퍼 장갑 끼고 골문을 지켰습니다. 한 5분여 정도 뛰었는데 그 중에 실점을 하나 했어요. 이날 그래서 이제 케인의 공식 기록이 3골 1실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아직 레버쿠젠에 있을 때니까 지금 정말 오래전 얘기죠. 그래서 좀 케인에게 골키퍼를 줘라. 그러니까 이게 케인을 정말 골키퍼 시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조아트에 대한 어떤 불안감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무리뉴 감독은 레길론의 복귀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이제 꺼내긴 했는데요. 뭐 지금 누가 복귀하든 선수들의 몸 상태 전체적으로 좀 최상이 아닌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현지 팬들은 이제 일단 무리뉴 감독의 런던 더비 성적에 좀 큰 신뢰를 보내고 있어요. 무리뉴 감독이 지난 2004년 첼시에 부임한 뒤로 이른바 런던 더비에서 성적이 굉장히 좋은데요. 73경기에서 47승 16무 10패입니다. 예, 승률이 64% 굉장히 높죠. 토트넘에 온 뒤로는 9전 4승 3무 2패인데 뭐 전체 성적보다 안 좋습니다. 최근 토트넘의 전력이 지난 시즌 안 좋았던 걸 감안하면 뭐 나쁘지 않죠. 토트넘 온 뒤로는 아스날과는 지난 7월 달에 딱 한 번 맞대결이 있고요. 이때 손흥민 선수가 더블 더블 달성한 골을 넣었었죠. 토비 알더베르트의 골도 더해져서 이제 승리를 토트넘이 했었는데요. 참고로 무리뉴 감독은 아스날을 상대로 최근 10경기에서 단 한 번도 홈패배를 당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아주 바람직한 과거 기록이죠. 그러니까 뭐 맨유에서도 그렇고 아스날 상대로 홈에서 지지 않았다. 선수들 컨디션이 좋지 않은 건 사실 아스날도 못지않습니다. 일단 수비수 다비드 루이스의 출전 여부가 좀 불투명하죠. 최근 울버햄튼전에서 상대팀 공격수인 히메네스하고 이제 크게 머리 충돌을 해가지고 루이스가 다시 출혈이 많이 있었는데 부딪혔던 히메네스 같은 경우에는 2개골 골절로 지금 수술받고 좀 오랫동안 아마 못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요. 루이스의 부상은 뭐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합니다만 후유증 때문에 아마 정상적인 출전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퇴장 징계 중인 페페, 회복 중인 마르티넬리
경기도 이제 빠질 거고, 아스날 팬들 입장에서는 토마스 파티 복귀설이 좀 힘이 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토트넘의 좀 우세한 경기를 예상을 하는데요. 북런던 더비잖아요. 경기력이나 어떤 피지컬적인 것 이상의 뭔가가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 또 퇴장 조심해야 되고요. 네. 토트넘이 뜬금없이 지는 경기들이 가끔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경기 막판 실점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런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교체 전술, 선수들의 어떤 멘탈리티. 지난 유로파리그 때 호이비에르하고 손흥민 빼고 다 욕했잖아요. 무리뉴 감독이 선수들 마인드 문제 있다고.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아스날은 지금 뭐 아르테타 감독 경질설 나올 정도로 팀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리그에서 3경기 연속 무승, 지금 1무 2패. 예, 그 3경기가 이제 에스턴 빌라, 리즈 유나이티드, 울버햄튼이니까 그렇게 막 강팀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세 팀 상대로 한 골밖에 못 넣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뭐 여러 가지로 토트넘에게 좀 더 기우는 상황입니다. 그 승세가 토트넘 입장에서는 역대 가장 순위 격차가 큰 채로 맞붙는 시합이라고 하는데, 선수들 입장에서는 확실한 우위를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나지 않을까. 자, 여기서 이기면 토트넘은 다시 1위로 올라가고요. 네, 손흥민 선수 멀티골을 넣게 되면 득점 1위에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모로 이슈가 많은 경기인데, 케인하고 요리스는 정말 쉬는 거겠죠? 예, 이것도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네, 경기가 열리게 되면 알 수 있게 되겠죠. 오랜만에 스코어 예측 한번 해볼까요? 저는 토트넘의 3-1 승리, 손흥민의 멀티골! 이건 뭐 예측이라기보다는 뭐 제 기원입니다. 바램. 네. 자, 지금까지 볼리TV 저는 서영욱이었고요. 여러분, 입중계 때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볼빵.